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글이 좀 글좀 본다고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김구 안경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술과 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술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정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습 삼아 합니다. 막걸리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정류 이렇게 기구 이제 중국산 정류 기구 이런 거한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정류를 이렇게 이제 해보면 막걸리를 가지고 정류를 했어요. 예,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소주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거 먹어보면 못 먹습니다. 도저히 뭐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이제 못 먹죠. 근데 그게 바로 숙성 기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조건 술이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숙성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시키게 되면 그술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숙성 기간이 짧은 술들이 있죠. 그뭐 막걸리 뭐 당연히 숙성 기간이 짧죠. 뭐 맥주 말할 것도 없고 소주도 정류주 뭐 희석된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정류된 것도 나옵니다. 그것도 숙성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주가 숙성 기간이 길어 가지고 뭐 5년, 10년 있다가 이제 그 소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소주가 아니고 양주처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주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보드카, 이제 러시아 저쪽에 이제 술이죠. 그것도 숙성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안 긴데도 이제 조금 맛이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이그 러시아에서 나는 무슨 나무 숯이 있답니다. 숯. 그 숯으로 이렇게 그런데요. 근데 그걸 그러고 나면 맛이 이제 지금 보드카처럼 이제 그렇게 조금 부드러워지고 괜찮아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떼킬라. 멕시코 술 있잖아요. 그것도 숙성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렇게 그 무슨 숯으로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맛을 이제 맛과 여러 가지를 이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은 숙성 기간이 짧은 술들은 이제 우리가 좀뭐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짧은 것들은 대부분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긴 거,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양주 이야기하죠. 양주는 뭐 기본 싼게 12년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그안 그러면 뭐 15년, 21년,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30년까지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이거 마셔보면 30년짜리는 확실히 다르죠. 입안에서 술술 잘 넘어갑니다. 또 묵고 술깰 때도 뭐 동감하죠. 전혀 뭐 이렇게 술 먹은 것 같지 않게 아주 깔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싸서 문제죠. 자, 그리고 숙성으로 따지면 중국 술 이거 딱 이걸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국의 뭐 대표적인 뭐 중국에는 워낙에 술 종류가 많아가지고 한뭐 몇천 가지라고 그래요. 그걸 다알 수는 없는데, 네, 대표적인 그런 술 중에서 이제 수이찐빵,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요나라 때뭐저 발효 뭐 그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막 완전히 역사가 요나라면 그 4000년 뭐 이런 전이잖아요. 예, 그런 그게 있고 또 젠난춘 이것도 뭐 젠난춘도 말 못합니다. 그 숙성 기한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숙성 기한 50년짜리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오타이주는 저도 마오타이주 하나 살려고 이제 이렇게 그 중국 뭐 화상들 있는데 이제 그거 가가지고 하니까 마오타이주는 일단 없고 그 가격은 얼마냐 한 80만 원 정도 한다. 이쪼매난 거 하라고 80만 원. 그러니까 막 숙성을 뭐 50년씩 30년씩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아니 그냥 당연히 좋죠. 그래 마오타이주 사러 갔다가 그 옆에 좀싼거 있더라고요. 공부 가죽. 공부 이제 공자님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이 있습니다. 공부 가죽. 그거는 뭐 몇만 원안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샀거든요. 예, 사가지고 마셔봤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공부 가죽도 그싼 그것도 뭐 기본 숙성 뭐 3년 5년이에요. 기본 3년 5년입니다. 그다음에 둥주. 이제 중국의 둥주 같은 경우에도 막 이거 뭐 말도 못하죠. 예, 그 숙성 기간이 뭐 몇십 년 이거 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해외에서 인기 있는 술 중에서 이제 낭주라고 있습니다. 낭주. 예, 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속 객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큰 이제 토루 같은 걸 이렇게 그 이제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이제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도대체 뭐 어떤 거야? 오늘 잠깐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산속 토루 자, 잠깐 이게 어떤 건가? 산속 토루 객가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요렇게. 자, 중국에는 보면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토르거든요. 예, 산속. 지금 옆에 많이, 원래 이게 산속에 있는 건데, 억수로 발달해가지고 옆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나라 땅 박씨 같으면 박씨 씨족이 다 살아요. 막 여기에 뭐 집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 요 안에서 그냥 자급자족을 다 합니다. 막 안에 목욕탕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막 모든 게 여기 다 있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객가, 이제 자기들끼리 일가를 이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술이 있어요. 이제 그걸 딱 우리는 양주 이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풍수지리역입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 곳 그리고 풍수를 잘 따져가지고 이제 뭐 사방 이제 이런 풍수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술, 그다음에 차 이런 거는 해외에서 굉장히 고급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문화재 같아요. 이제 문화재가 사람들이 이제 볼수 있도록 해놨는데 옛날에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한족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제가 한번 쭉그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중국 작가 중에 루신, 예, 루신 작가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루신 작가의 그 고향술이 샤오싱주입니다. 샤오싱주. 이것도 일가가 있죠. 유신이 이제 평소에 마시던 술입니다. 저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유신이 먹었던 그 술집에서 샤오싱주를 한병 마셔보는 게또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술은 숙성 기간이 짧은 거. 싸다. 긴 거는 좀 비싸다. 근데 품질이 좋다. 그러면 뭐가 이제 차이가 나느냐? 자, 여러분들이 그 술을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물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질들이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하면 당연히 알코올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물질들이 사람한테 이로울 때도 있고 사람한테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에서 알코올은 보통 78도에서 끓거든요. 예, 78도에서 증발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앞에 뭐 60몇 도에 증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를 메탄올이라고 그래요. 메탄올. 메탄올은 우리가 흔히 공업용 뭐 알코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근데 메탄올을 먹게 되면 이제 몸에서 뭐 무슨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숙취 같은 게 되게 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숙성 기간이 짧은 술들은 이제 미량의 메탄올, 이 메탄올을 100%다 그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이제 식품 술로서 이렇게 허용치 수치가 있습니다. 뭐 0.1인가 뭐 이렇게 그 수치 이하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 수치 이상이 되거나 좀 그게 많이 생기게 되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메탄올, 에탄올이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술을 이제 시중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숙성 기간이 짧은 술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길 가능성이 많고 숙성 기간이 이제 긴 술일수록 긴 술은 대부분 정유주잖아요. 정유 안 시키면 길게 보관을 숙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길게 가는 술들은 보면 메탄올들이 이제 정유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러다 보면 메탄올들이 이제 메탄올들은 에탄올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다 빨리빨리 증발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숙성 기간이 짧게 되면 맛들이 조금 강합니다. 독하고. 여러분들 꼬량주 같은 거 있죠? 꼬량주 빼갈 이런 거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이 굉장히 강하죠? 정신 없습니다. 근데 꼬량주가 보통 40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주, 뭐 30년짜리, 뭐 발렌타인 30년짜리, 40도짜리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술인지 뭐 음료인지 모를 정도로 먹는 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깊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숙성 기간이 긴 술들은 대부분 다 맛이 깊고 부드럽다. 근데 짧은 이제 그런 술들은 이제 맛이 조금 강하고 굉장히 좀 독하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향 같은 것도 숙성 기간이 긴 거는 벌써 뭐
뭐 술향에 벌써 뽁가뿌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은은하게 이렇게 좋고 그다음 숙성 기간이 짧은 그런 술들을 보면 이제 그 향도 굉장히 이제 좀 강하죠. 여러분들이 보드카, 뭐 데킬라 이런 거 보십시오. 그 향만 맡아도 벌써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카나 데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칵테일 술로 많이 쓰죠. 근데 그 칵테일 이제 그 술은 괜찮아요. 보드카하고 데킬라고 술은 좋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칵테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걸 이제 많이 봤었습니다. 자, 술은 이제 술과 숙성, 술 만들 때 특히 정유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숙성인데, 근데 이 숙성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술은요, 저는 제술 공부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 술은 기다림입니다. 발효도 기다림입니다.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기다릴수록 좋은 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밥을 했잖아요. 밥을 했는데 뜸을 잘안 들이면 어떻게 되죠? 밥맛이 별로죠. 밥을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뜸을 들여야 돼요. 약한 불로 뜸을 푹잘 들이면 밥이 구하니 맛있죠. 술도 이 숙성이 바로 뜸이에요. 뜸 들이는 거, 밥뜸 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뜸을 푹잘 들여놓으면 굉장히 그 명주, 좋은 술이 되죠. 여러분들도 그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제가 중국 약인지 뭐 한국 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하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자식을 딱 낳고 난 뒤에 이제 축하하려고 아들인 줄 알고 이제 술을 빚었어요. 딱 빚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새로 그 자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이제 동네 사람 불러 축하하려고 딱 했는데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좀 아들이 귀했던가 봐요. 그런데 딸을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조금 뭐 섭섭했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축하하려는 그 술을 그냥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이제 버리려니까 아깝고 땅에다 파묻고 놔뒀는데 이제 딸을 키워보다 보니까 아니 그냥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히려 아들보다 이제 딸 키우는 그 재미로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시집 가려고 이제 이득 하니까 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게 평생 데리고 있다가 또 시집 보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이제 시집 가는 날 이제 가기 전날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딸 낳아가지고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땅에 파묻었던 그 술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술을 다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뭐딸 키우는데 그래도 한뭐 20년 가까이 키웠잖아요. 그래 키우니까 막 아니 술이 이게 막 무지 맛있는 게 20년을 땅 안에서 숙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서는 그 자식을 놓으면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딸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놓으면 술을 이렇게 한 단지 빚어 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파묻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시집 장가 갈때 이제 그 술을 다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풍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숙성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명주 중에 명주죠. 뭐 이게 저뭐 양주 얼마짜리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식을 얻었을 때, 첫 자식을 얻었을 때막그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이 손에 막 좋은 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땅에서 이제 20년간 숙성이 된 이제 그런 이제 술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술, 이제 특히 정유주는 숙성이 오히려 술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게 결정적이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제 맛이나 뭐 술의 품위, 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